자, 보시죠. 그러니까 문제집 33쪽입니다. 아래 해설도 있고 그러니까 강의노트 요약 설명 생략하고 바로 가도록 하죠. 그러니까 먼저 보시면 그러니까 문제 1번요. 방제시설 표시요. 방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X요. 방제 재해 예방이죠. 그러니까 큰 비 왔을 때 하천 유수지 그다음에 흙 무너지지 말라고 4번에 사망설비 5번 그러니까 큰 물 지지 않게 물 담아둬야죠. 저수지가 있고요. 5번 3번에 하수도가 있죠. 하수도는 그 옆에다 쓰레기 쓰시고요. 쓰레기 또 옆으로 짝대기해서 환경 쓰시고요. 그러니까 쓰레기 관련 시설들은 그러니까 쓰레기 처리하는 시설은 저 아래 표의 제일 아래 7번 환경 기출설에 해당하는 거죠. 제일 아래 해설이세요. 6번 보건 위생시설 할머니 돌아가셨다고요. 할머니 안녕 잊지 않을게. 그런 게 보건 위생시설. 소 돼지 안녕 고마워. 도축장도 포함되고요. 환경 기출설은 사람이 쓰고 버리는 쓰레기 등을 얘기하는 거죠. 다음 쪽 와세요. 그러니까 34쪽에 1번 기반시설 종류와 해당시설 연결로 틀린 X요. 1번 교통시설 폐차장. 폐차장을 살리기로 하고 그러니까 폐차장은 교통시설 X요. 그러니까 쓰레기 환경 교통시설 X 환경 기초 환경 기초시설에 해당하는 거죠. 사람이 쓰고 버리는 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2번 문제요. 그러니까 기반시설 종류와 해당시설 연결로 틀린 것은 4번이 틀렸고요. 자연장지 할머니 안녕인 거죠. 그래서 보고요. 공간시설 X 공간이 아니라 아래 박스에 또다시 있죠. 6번 보건위생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위생시설이고 공간시설은 일정 공간적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틀렸고요. 다음에 3번 문제요. 3번 국토계획법 도시지역에서 기반시설 설치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그렇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것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결정 뭐 위나 아래다가 한 1, 숫자 1 한 개 쓰시고요. 도중관리기로 결정해야 되는 거 다섯 개 중에서 한 개를 찾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대비되는 건 뭐예요? 도중관리기로 결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한 개에다가 중요 쓰시고요. 그러니까 다섯 가지 중에서 중요한 거 한 개를 찾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뭐 그건 뭐 어쩔 수 없고 뭐 1번에 여객 자동차 터미널 2번에 광장 중 건축물 부설 건축물에 딸려있는 광장 3번 변전소 4번에 지급한 도축장 5번 재활용 시설 등 있는데 이 중에 결정해야 되는 것은 뭐 그래도 3번 변전소는 좀 덩어리가 큰 거겠죠. 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래 해설에 있는 도중관리계 거치지 않는 것 뭐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외우고 읽거나 외우거나 그럴 일은 아닙니다. 그냥 뭐 지금 보셨던 중요한 거 한 개 그렇게 푸셔야죠. 도중관리계 거치지 않는 게 36쪽까지가 있습니다. 읽지 마시고요. 다음 37쪽이요. 37쪽에 4번 도중계획설, 그렇죠? 도중계획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동그라미요. 옳은 것은 기반시설 도로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솔동 100번지에 4차로 도로를 만든다. 도중관리계로 결정된 시설, 도중계획설이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도시계획에서 사회복지시설, 그렇죠? 사회복지시설 설치하려면 미리 도중관리계로 결정, 그렇죠? 도중관리계로 결정해야 된다. 도중관리계 결정하는지 안 하는지 외우지 않고 있다고요. 모른다고요. 그냥 넘어가시고 사회복지시설은 중요하다. 판단하면 해야 되고 도중관리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중요하지만 당연한 것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니면 가벼운 것들은 도중관리계 거치지 않고 그러겠죠. 모르는 것 잡고 시간 보내지 마시고 넘어가시고 2번 도중계획설 부지에 대한 매수청구 표시요. 매수청구 대상은 지목이 대 표시요. 지목이 대인 토지 표시요. 토지에 안정되며 토지에 있는 건축물 표시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OX 저 땅에 초가집 할머니가 있다고요. 그 땅 나중에 도로 만들 때 초가집 할머니 땅만 사고 초가집은 그대로 남겨놔요? 아니죠. 다 사드려야죠. 따라서 시행자가 사업을 할 때 그 땅에 있는 돈 되는 거 싹 다 토지 등 심지어 아까 광업권 물의상에 관한 권리까지 다 있잖아요. 돈 되는 거 싹 다 사드립니다. 또 땅 주인으로 보면 사가라 그러니까 싹 다 돈 되는 거 싹 다 사가라 하는 거죠. 그래서 건축물도 포함됩니다. 않는다가 들렸고요.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용도지역, 표시요.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표시요. 제한에 관한 사항은 도시군계획설, 표시요. 도시군계획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적용된다, X요. 이건 어렵습니다. 3번,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제한에다가 개인에 대한, 개인에 대한 제한이죠. 개인들은 지켜야 된다고요. 개인에 대한 제한이죠. 그러니까 땅 갖고 있는 사람이 개인이 있는데, 관청에서 그 땅에다 주거지역 때렸으면 그 땅에다가 연탄공장 나이트클럽 지을 수 없다.
동그라미 3번 첫째 줄 끝에 있는 도시공개시설에다가 공적시설 쓰시고요. 공적시설은 어디라도 들어갈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공적시설은 공적인 목적으로 넣는 거니까 개인과 그 땅에 관계없이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뜬 얘기 같지만 한두 번 지금 연달아 나오고 있으니까 잠깐 보시죠. 그러니까 강의노트의 9쪽 보시죠. 강의노트의 9쪽 보시면 9쪽 제목 1-16 용도지역 지정에 따른 건축용도 제한이 있습니다. 주거지역에다 티끌로 못 짓는다 라고 하는 거죠. 표의 첫 번째 칸에 16번 죄송합니다. 14번 업무시설 이제 뽑으시죠. 14번 업무시설 있습니다. 14번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도 있고 일반 업무시설도 있는데 업무시설 그냥 첫 다섯 칸이요. 주거지역 1, 2, 1, 2, 3 다섯 가지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얀색은 동그라미 세모 중에서만 골라 지을 수 있다. 빈칸에는 지을 수가 없다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얀색이 빈칸이면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주거지역에다가 이런 업무용 빌딩을 집어넣을 수는 없다고요. 주거지역에 업무시설은 집어넣을 수가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업무시설에 공공업무 일반 업무가 있는데 동사무소라든지 아니면 구청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그런 것들은 들어와야죠. 공적시설은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쪽 구쪽 표는 개인은 이 표에 있는 내용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 표와 별도로 공적인 시설은 어디라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공적인 시설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와세요. 계속 가시죠. 4번 문제 동그라미 4번 도시공개시설 부지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 먼저 도시공개시설 부지 표시요. 도시공개시설 부지에서 도시관리계획 표시요. 도시관리계획 위반하는 경우 계획 위반을 위한 토지적성 평가 표시요. 토지적성 평가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않을 수 있다. 맞죠? 왜냐하면 어려운 얘기예요. 지금 이 자리가 어디냐면 이거죠. 도시관리계획 결정이요. 도시관리계획 하려면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견 청취 그다음에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 고시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기초조사 때 주변에 미치는 환경성 검토 그다음에 토지와 지적성은 뭐니 그다음에 재해에 버틸 수 있는지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얘네들 다 경미 기밀 경미 기밀 경미 때 생략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생략할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여기는 동그라미 4번 지금 처음으로 도시공개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게 아니라 이미 뭐가 정해져 있다고요? 도시공개시설 부지로 정해져 있죠. 도시공개시설 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로 만들 땅 또 아니면 거기에 뭐요? 공원 만들 땅 정해져 있는 거죠. 그걸 이미 정해놨다고요. 그래서 그 해당 시설 사업이 진행될 곳이죠. 사업을 할 곳인데 거기다 이것저것 할 때 거기다 추가로 뭘 할 때 뭐 이런 절차 중에 어지간한 거 생략할 수 있다. 토지와 지적성은 뭐니? 이미 콘크리트 땅으로 정해져 있죠. 도시공개시설 부지 도로면은 아스팔트 땅 그다음에 도서관이면 도서관 땅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동그라미 5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행정청 몇이요? 행정청인 경우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몇이요? 행정심판 제기할 수 없다 X요. 우리가 월급줘서 일시키는 신부름꾼인데 이를 엉망으로 하면 혼낼 수 있죠.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동그라미 1번 올라가세요. 지금 4번 문제 동그라미 1번 사회복지시설은 필요하고 여기저기 많이 만들면 좋다고요. 그래서 꼭 도시관리계획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게 있다고요. 36쪽에 쭉 이어지는 그 중에 어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데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지? 동그라미 2번은 공짜 문제고 아실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어렵습니다. 동그라미 2번과 5번은 아실 수 있고 1, 3, 4가 다 어렵죠. 다음 쪽 와세요. 5번 문제 공동구 표시요. 공동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X요. 동그라미 1번 생단은 사업 시행자 표시요. 사업 시행자는 공동구 설치 공사를 완료 표시요. 공동구 설치 공사를 완료할 때는 지체 없이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 표시요.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공동구 설치 위치를 일간 신문의 공시 XX 일간 신문의 공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도 어려운 겁니다만 듣고 나신 분 아실 수 있고요. 보시죠. 아래 해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공동구 설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질서 없이 공동구에 소용하는 시설의 종류와 공동구 설치 위치를 공동구 점용 예정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구. 그러니까 7번 보시죠. 그러니까 신도시 때 그 동그라미 1번 앞에 그러니까 신도시 얼마 초과요? 그러니까 200만 제곱미터 초과 쓰시고요. 그러니까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도시 만드는 그러니까 신도시 사업자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공동구를 설치했습니다. 공동구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위에 흙 덮어서 지금 위에 이제 도로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가 다니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공동구를 만든 거는 이 신도시 건설 사업 시행자가 공동구를 만들었고 공동구는 누구를 위한 시설이에요? 이 파이프 사업자들을 위한 시설이죠. 그러니까 이 파이프 사업자들을 위한 시설이고 공동구가 만들어졌으니까 파이프들을 집어넣어야죠. 파이프를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파이프 사업자에게 자 공동구 만들었으니까 파이프 언제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전기 파이프는 언제 들어와라? 수도 파이프는 언제 들어와라? 하수도 파이프는 언제 들어와라? 인터넷 파이프는 언제 들어와라? 라고 하는 걸 알려줘야죠. 그래야 파이프 사업자가 정해진 통로로 들어와서 파이프를 설치할 거잖아요. 이건 파이프 사업자에게, 지금 파이프 사업자는 그러니까 아직은, 그러니까 여기에 파이프를 집어 넣었으면 점용차, 이제 집어 넣어라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니까 점용 예정자이죠. 점용 예정자에게 언제 와서 집어 넣어라 라고 이 시행자 A가 그러니까 수도 파이프 B1 하수도 파이프 B2에게 알려주는 거죠. 뭐 이런 거라고요. 이걸 많은 사람에게 발표해봤자 막 일반 사람들에게 알려줘봤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간신문에 공시한다 지금 통제한다 그 차이인 거죠. 한 발 더 나가자고요. 뭐 중요한 문제니까. 그러니까 이건 법조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법의 내용을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사상의 계약이요. A 청약의 의사 표시. B 승낙이 그러니까 B가 나 차 300만 원에 팔게. 그러니까 A가 좋아. 내가 네 차 300만 원에 사겠다. B가 화장실 가서 알았어. 너에게 팔게. 계약이 됐어요? 아닌 거죠. 의사 표시는 그러니까 A에게 도달이 돼야죠. 의사 표시는 도달이 돼야 된다고요. 근데 공법은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이 정해져 있고 행정청에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러저러한 행위에 대해서 일단은 금지시키고 허가받으라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관청에서 앞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거죠. 이게 공법입니다. 그러니까 공법이니까 그러니까 개똥이가 개발행위 하고 싶다. 허가 신청 들어오면 그 돈은 기준에 맞으니까 허가다 불허가다 뭐하고요? 허가부로가 통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이 국민에게 도달을 해야죠. 관청에서 어디다 도로 만든다 아니면 뭐 개발사업을 한다 그 계획은 국민에게 도달이 돼야 되는데 도달 이거는 어디다 도로 만든다 이해관계인 5명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불특정 다수니까 뭘 하고요? 고시나 공고를 해야 그러니까 관청의 뜻이 불특정 다수에게 도달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도달이 되든 저렇게 도달이 되든 도달이 돼야죠. 도달이가 돼야 되는 겁니다. 도달이 숙국은 드셨대요. 아직은 숙이 안 나왔나요? 아무튼 이렇게 도달이 되든 저렇게 도달이 되든 도달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출판요. 이거는 지금 이 파이프 사업자에게 이 시행자의 의사표시가 도달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시나 공고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특정 상대방, 특정인이 정해져 있으니까. 동그라미 1번 그게 틀렸다는 거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 이것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공동구 점용 예정자는 그러니까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함으로써 용도가 폐지되는 종래 시설은 사업 시행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철거해야 되고 도로는 원상으로 회복해야 된다. 뭐 좀 보시죠. 이 주변 옆으로 지나가는 옛날 낡은 동네에 수도 파이프가 있었습니다. 수도 사업자 이제 얘기를 듣고 지금 여기 수도 파이프를 갖다 묻었죠. 새로 수도 파이프를 묻었으면 이 옆 동네로 지나가고 있는 낡은 수도 파이프 그대로 내비두면 돼요? 안 되죠. 다 철거하고 철거하려면 땅 도로 팠고 다음에 철거하고 도로 다시 원상으로 회복해서 차단이게 해야죠.
그러니까 쓰레기 남겨놓지 말라고요. 쓰레기 잘 처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는 공동 설치가 포함되는 개발 사업 실시 계획 인가 등이 있은 후 지체 없이 공동구 점용 예정자에게 그러니까 부담금의 납부, 보세요.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한다. 뭐 동그라미 1번 공지 X, 동그라미 3번 통지. 파이프 사업자는 돈 세 가지 내야죠. 그러니까 설치 비용,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설치 비용을 여기서는 지금 설치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설치 비용, 그다음에 점용료, 사용료, 관리 비용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 출범이죠. 이 사업 시행자 A가 신도시 건설 실시 계획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죠. 돈 갖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나 이러저러한 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 공동구도 포함된다. 니네들도 설치 비용 내기로 했지. 설치 비용 내기로 법에 정해져 있지. 설치 비용 얼마씩 내. 라고 알려준다고요. 알려줘야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공동관리자가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 표시요.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를 변경 표시요.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표시요. 협의한 후 공동구 협의의 심의 표시요. 심의를 거쳐야 된다. 모릅니다. 모르는데 변경이라고 나왔으니까 이것 갖고 추측할 수 있는 게 공동구 안전 유지관리 계획을 세울 때 협의하고 심의 하나 보죠. 그러니까 변경할 때 협의도 거치고 심의도 거치나 부죠. 그런 거겠죠. 그 절차까지 알 수는 없다고요. 동그라미 5번 공동관리자는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정기점검, 그렇죠?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6번요. 그러니까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해서 공동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그렇죠?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뻥 터지면 큰일 나죠. 답은 4번 가스관이고 다음에 해설에 첫째 주 끝에 그러니까 7호, 8호 시설은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 7번과 8번에 가스관 하수도관 있죠. 그 제일 끝에 7번, 8번 가스관 하수도관 아래에다가 폭발 위험 쓰시고요. 폭발 위험 가스관 터지면 그 동네 가스 안 나는 게 아니라 완전 시가지가 다 마비되는 거죠. 하수관 역시 가스가 들어있고 그러니까 터지면 큰일 납니다. 터질 위험이 있는 것은 그렇게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 나머지는 집어넣어야 된다. 다음 쪽 하세요. 7번 그러니까 도중계획설 설명으로 옳은 동그라미요. 옳은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도중계획설 결정 고실부터 5년 이내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도중계획설 부중 지목이 돼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매수를 청구 할 수 있다. 그러니까 10년 미집행이죠. 5년 X, 첫째 줄에 5년 X, 10년. 10년 미집행이고 지목이 대이면 매수 청구.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도시개발구역, 개발구역 규모가 150만 제곱미터. 공동구를 설치해야 된다. 150만 제곱미터 X요. 우리나라 1번 공동구가 어디였고요? 여의도이죠. 여의도. 얼마 초과요? 200만 초과이죠. 200만 제곱미터 초과 때 공동구를 설치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3번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기준선 4선거 구역 하수도관 그렇죠? 하수도관 심의를 거쳐 그렇죠?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 맞죠? 폭발 위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고 동그라미 4번 공동관리자는 매년 X요. 매년 X 5년마다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시행한다가 있고 동그라미 5번 두째 주 끝에 효력을 잃는다. 그렇죠? 효력을 잃는다. 몇 년 미집행이면 꽝 되는 거고요. 20년이죠. 첫째 줄에 10년 X, 두째 줄 10년 X. 20년 이내에 사업 시행되지 않으면 고실부터 20년 되는 날 다음 날에 20년 되는 날 밤 12시 다음 날 0시에 효력을 잃는다가 되는 거죠. 다음에요. 시간이 29분 1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8번 문제요. 그러니까 도중계획 설명으로 옳은 동그라미요. 옳은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도시지역에서 장례시설 그렇죠? 장례시설 종합의료시설 그렇죠? 폐차장 그렇죠? 기반시설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도중관리계획으로 결정 XX 하시고 그러니까 종합의료시설은 크고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 당연히 있어야 되고 종합의료시설 위에다가 당연 그다음에 장례시설과 폐차장에다가 경미 뭐 영향 따지면 뭐 이것도 뭐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경미한 것들은 도중관리계 거치지 않는다. 동그라미 2번 도중계획설 결정 고실부터 10년 이내 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실직에게 인가만 있고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그렇죠? 아니한 경우 시설부재 매수청구 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둘째 줄 끝에 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XX. 그러니까 첫째 줄 둘째 줄 이어지는 곳에 그러니까 실직에게 인가가 있죠. 뭐 그 그림 그렸었고요. 아무튼 그렇고 지금 동그라미 2번 지문이죠. 8번에 2번. 그러니까 실직에게 인가가 있습니다. 그 아래로 쓰죠. 실직에 인가가 있으면 뭐에 들어가고요? 사업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러니까 시행자가 매수를 시작합니다. 사업에 착수하고 사업할 때 남의 땅에다가 도로 만들 수는 없죠. 시행자가 매수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시행자가 매수를 하고 그 절차에 땅 주인이 그하게 판다 안 판다 대답하면 되지. 여기다 대고 또 이놈들아 내 땅 사가라 또 얘기할 수는 없다고요. 시행자가 매수를 하러 왔으니까. 동그라미 3번. 지방의회로부터 장기 미집행 시절에 해제 권고, 표시요. 해제 권고를 받은 시장군수, 표시요. 시장군수는 도지사가 결정, 표시요. 도지사가 결정, 한 도중관리계 해제, 표시요. 해제를 도중관리계로 결정, 표시요. 결정할 수 있다. 뭐 어디가 틀렸어요? 아무튼 둘째 줄 싹 틀린 거죠. 시장군수는 지지만 결정하죠. 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지만 결정하니까 시장군수는 시설, 기반시설, 설치정비 계량, 도중계획시설 결정 한 적이 없습니다. 문제도 써져 있죠. 그래서 시장군수 윗사람 누가 결정했다고요? 도지사가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에게 해제 신청 올려야 되는 거죠. 도지사에게 해제 신청 올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도지사, 표시요. 도지사가 시행한 도중계획시설 사업으로 그도에 속하지 않는 군, 표시요. 그도에 속하지 않는 군, 이 현재의 이익, 표시요. 이익을 받는 경우 도지사와 군수 간의 비용 부담에 대한 협의 표시요.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행정안전부 장관 표시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맞습니다. 그 셋째 줄 행정안전부 장관 그 앞에다가 짝대기 뽑아세요. 지방 짝대기 행정 가운데점 재정 지방의 행정과 재정에 대한 상급청이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옛날에 내무부 장관이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지방 간에 돈 문제에 대해서 다툼이 생기면 그 윗사람이 누구냐면 행정부 장관이죠. 행정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맞고요. 뭐 동그라미 5번. 도중계획설 사업이 둘 이상, 표시요.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사업 시행자에 대한 협의, 표시요.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때에는 그 다음에 사선 그고요. 뒤에 싹 X. 상급청에서 시행자를 지정한다. 상급청에서 시행자를 지정한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다른 도, 시군, 시군이 있죠. 시군 간에 토닥거리고 싸우고 있으면 도지사가 지정하고, 그러니까 시도끼리 토닥거리고 싸우고 있으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고 상급청에서 정한다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그러니까 또 이제 국토계획법은 아무튼 이렇게 토막토막 좀 맞춰서 가도록 하고, 뭐 개발법도 지금 남아 있는데요. 아무튼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내용도 모르는 채로 뭐 후추죽 뭐 답만 짚고 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알고 조금이라도 알고 계시는 걸 다지는 걸로 좀 그렇게 저는 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시죠. 그 풀이 방법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또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저는 우선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여기까지 하시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미처 말씀을 못 드렸지만, 그러니까 답을 이렇게 표시해 오시는 게 한 번 정도 읽고 오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혀 몰라서 표시가 어려운가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방법이 없네요. 예, 아무튼 그러니까 개발법 근데 오늘 이렇게 하는 건 괜찮죠? 뭐,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됩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